안녕하세요. 네, 저는 펀더멘탈 브루잉에서 대표를 맡고 있고요. 양조도 같이 하고 있는 김장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미국에 2010년도에 유학을 가게 됐어요. 가서 거기서 이제 맥주를 마시면서 수제 맥주에 눈을 좀 떴죠. 근데 다시 이제 귀국을 해서 일반적인 회사를 또 다니면서도 계속 그 좀 뭔가 이 가슴 속에 남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양조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공부도 하고 독일에 가서 또 양조를 브루마스터 코스를 듣고 와서 수원 쪽에 이제 양조장을 열게 됐죠. 예. 일단은 저희가 작년부터 맥주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1년이 조금 안 된 시점인데 다행스럽게도 많은 분들이 좋게 생각해 주시고 많이 드셔 주셔서 되게 다행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뭐 인지도 측면이라든지 뭐 브랜드 측면에서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그 큰 생활 맥주 같은 곳에서 테테크오버 형식으로 이제 행사가 들어가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았고, 그리고 저희 맥주를 좀 더 넓게 알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흔쾌히 제가 하겠습니다. 희지는 종류는 베를리너 바이세라는 맥주예요. 그래서 도수는 한 4점 초반대 정도 되고요. 여기는 이제 패션프루트가 들어가서 좀 산미도 있고, 하지만 가볍게 에이드처럼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디스코라는 맥주는 더블 드라이오핑한 세션 IPA인데 뭐 열대과일 향이라든지 이런 홉향 같은 것들이 좀 많이 터지는 대신에 바디는 가볍고, 이것 또한 이제 음용성을 높인 IPA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도수는 한 5점대 4점 후반대 정도 나오는 맥주고요. 그리고 봉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종이라는 맥주인데, 저희가 청포도를 좀 넣었어요. 좀 싱그러운 느낌을 주고 싶어서 세종이라는 맥주에. 그래서 도수는 5점 중반대 정도 되고, 이것 또한 이제 가볍게 이제 벌컥벌컥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맥주. 이거 마지막으로 아수라라는 맥주인데, 이거는 화이트 스타우트라는 맥주예요. 기존의 스타우트는 구운 몰트를 써서 색깔을 검게 하고 뭐 그런 거기서 나오는 특성들이 있는데, 화이트 스타우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운 몰트나 이런 몰트를 쓰지 않고 베이스 몰트를 써서 색깔은 기존의 페일에일 같은 그런 황금빛을 내는 대신에 부재료, 예를 들면 커피라든지 카카오 닙스 같은 걸 통해서 그 스타우트 맛을 구현해내려고 한 맥주예요. 그래서 도수는 한 6점대 정도 되고요. 예. 좀 신기하고 재밌는 맥주입니다. 예. 일단 뭐 맛있게 드셔주시면 좋죠. 맛있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저희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이라는 기본에 충실한 의미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멘탈이 즐거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고 퀄리티에 있어서 좀 타협을 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완성도가 높은 맥주를 정말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한 축에 있고, 좀 재밌는 맥주를 하고 싶어요. 뭐 신기하고 재밌고 새로운 맥주들. 앞으로도 저희는 좀 더 편하게 마실 수 있는, 그래서 음용성을 좀 높이는 맥주들도 계속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생활에 그냥 한 축으로 맥주가 커피와 같이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뭐 수원이라는 곳을 잘 모르기도 하지만 그렇게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많은 뭐 랜드마크라든지 이렇게 사람들이 올 만한 가치가 상대적으로 좀 약한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양조장이 그런 랜드마크가 되고 싶다는 좀 욕심이라고 할까요? 목표 같은 것들이 좀 있고, 우리 도시에는 그래도 이런 훌륭한 양조장이 있어라고
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만들 것이고 한국 사람들 입맛에 점점 익숙해지고 맛있게 평가를 받고 그리고 나아가서 수원에서 만든 맥주로서 한국 대표 맥주까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